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일 동안 엄청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마지막 세션은 리얼월드 데이터베이스드 딥러닝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트로덕션 강의를 한 30분 정도 강의를 하고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생명 시스템 정보학교실의 박유란 교수라고 하고요. 현재 저는 의료정보학 전공을 하였고 현재 많이 하고 있는 연구는 디지털 테라피틱스 연구나 아니면 디스트리뷰티드 데이터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포스터하고 실제 실습하는 게 살짝 다를 텐데 저희가 원래 맨 처음에 포스터를 게시했을 때는 디스트리뷰티드 데이터를 가지고 페더레이트 러닝을 하는 것에 대한 실습을 하려고 저희가 데이터셋을 준비를 했는데 저희가 쓰려고 하는 데이터가 EICU의 미믹이라는 해외의 ICU 데이터를 이제 한 800개 기관이 생산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데이터를 연구 목적으로는 저희가 승인을 받았는데 교육 목적으로는 승인을 받지 못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승인의 절차 중에 있고 내년도 혹은 뭐 6개월 지나서 저희가 아마 그런 페더레이트나 디스트리뷰트 러닝에 관련된 실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오늘 세션의 주제는 이제 디지털 테라피틱스에 관련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제 실습을 위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 강의 중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중간중간에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강의가 이렇게 마우스 인식이 안 되면서 시작이 되더라고요. 네. 우선 데이터 사이언스 중에서 리얼월드 데이터라는 키워드로 저희가 이제 강의를 시작할 텐데 우선 리얼월드 데이터는 최근에 이제 의료 영역 쪽에서는 빅데이터라는 말보다 리얼월드 데이터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근데 리얼월드 데이터는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뭐 실제 데이터, 뭐 아니면 우리 뭐 의료 현장의 데이터, 아니면 환자를 중심으로 한 특별한 인터벤션을 가하지 않는 정말 내추럴 코스 데이터 이런 것들을 사실 리얼월드 데이터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리얼월드 데이터 자체는 2016년, 2019년 되게 이제 뭐 자마라든가 NEJM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말이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리얼월드 데이터가 존재하면 리얼월드 데이터가 아닌 영역도 아마 존재할 거라고 보통 예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사실은 보통 제가 이런 거를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딱 질문을 드립니다. 리얼월드 데이터가 아닌 게 뭘까요? 근데 대부분 대답을 해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 강의할 때는 해주면 내가 한번 출석은 봐줄 수 있을 것 같아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는 그런 게 안 통할 것 같아서 제가 빨리 그냥 말씀을 드리면 클리니컬 트라이얼 데이터를 사실 리얼월드 데이터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클리니컬 트라이얼 데이터는 특정 집단의 환자를 디자인해서 특정 약물이나 특정 디바이스나 특정 트리트먼트에 대한 거를 적용을 한 다음에 그 결과물을 가지고 어떤 인터벤션이 다른 인터벤션에 비해서 아니면 인터벤션을 안 한 것에 비해서 효과가 있다 없다를 보는 거라서 사실은 리얼월드 데이터의 반대인 디자인드 된 데이터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리얼월드 데이터는 사실은 환자를 중심으로 한 EMR 데이터, 뭐 환자를 중심으로 한 뭐 SNS 데이터, 아니면 모탈리티 데이터, 클레임 데이터, 약물 데이터 이 모든 게 사실 리얼월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리얼월드 데이터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저희 이제 의료정보 업계에서는 2007년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이 당시에는 리얼월드 데이터라는 말이 없었는데 이 당시에 FDA 어멘드먼트 액트에서 PMS, 포스트 마케팅 서베일런스, 보통 이제 약이 시판이 되면 시판 후 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시판 후 조사를 할 때 적어도 100밀리언 피플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이 시판 후 조사에 대한 유효성을 말을 해야 된다라는 어멘드먼트 액트가 나왔고 이게 100밀리언 페이션트의 데이터를 사실은 하나의 제약회사 혹은 하나의 연구자가 데이터를 수집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이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해서 이걸 어떻게 분석하지? 라는 게 시작이 됐고 와 이게 뭐죠? 잠시만요. 제가 전체 오버뷰를 한번 드렸습니다. 제 슬라이드 한 36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사실 이 데이터를 어떻게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FDA의 센티넬이라는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센티넬은 파마코 비질런스 관점에서 약품에 대한 유효성을 평가하기도 하고 약품 부작용을 보기도 하고 PMS와 같은 시판 후 약물에 대한 평가 같은 것들을 실제로 하는 기관이고요. 이게 연결되어 있는 게 사실은 오픈 데이터 폴리시 이런 데이터를 오픈함으로써 기존보다 훨씬 더 나은
스트롱한 에비던스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피코리넷이라고 하는 저희로 치면은 이제 그 보건복지부 같은 조직에서 연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자. 이런 네트워크 혹은 미닝풀 유저브 EHR. 이거는 미닝풀 유저브 EHR은 EMR 데이터를 하이 퀄리티로 만들자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블루 버튼, 이건 PHR인데요. 하여튼 이런 류의 모든 프로젝트들이 결국은 리얼월드 데이터를 생산하고 활용하는 것들에 대한 다각면의 이제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리얼드 데이터는 문제점이 아주 많습니다. 대표적인 거는 사실은 이게 서로 다른 기관에서 데이터를 생산하게 됐고 실제로 서로 다른 소스에서 데이터가 생산되다 보니까 이거를 한꺼번에 분석한다던가 이거를 한눈에 비교한다던가 라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실은 저희 연구팀에서 진행하는 연구 중에 하나가 환자가 특정 스마트폰을 가지고 어떤 그림을 그리거나 어떤 액션을 할 때 이 환자가 얼만큼 근육이나 조절을 잘 하면서 이걸 할까. 그래서 디바이스에 있는 터치 프레셔라는 값을 저희가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폰과 갤럭시의 터치 프레셔를 수집하기도 하고 아이패드와 갤럭시 탭의 터치 프레셔를 수집하기도 하는데 다 수집해서 보면 디스트리뷰션이 완벽하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갤럭시 같은 경우는 민맥스가 적어도 존재해요. 민맥스가 존재해가지고 어느 바운더리 안에는 아 이게 노말로 볼 수 있겠구나라는 이제 수치가 나올 수 있는데 아이폰 같은 경우는 맥스 값이 거의 새로운 디바이스가 나올 때마다 달라지기도 하고 이게 말이 되는 수치인가 압력이 이게 될 만한가 하는 이게 서로 똑같은 터치 프레셔라는 값을 수집을 했는데 이게 디바이스에 따라서 혹은 그 디바이스에서 이걸 계산하는 알고리즘에 따라서 디스트리뷰션이 완벽하게 달라지는 이제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의료 영역에서는 사실은 여기 임상희 교수님도 많이 계실 거고 의료 데이터 분석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텐데 WBC 값이 각 병원마다 다르다. WBC 값이 약간씩 차이는 있겠죠. 기기의 차이. 근데 그 값이 완벽하게 뭐 노멀 레인지가 벗어난 값이 있다. 그러면 사실은 의학적으로는 사용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현재 디지털 헬스케어나 이런 디지털 테라피틱스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런 데이터의 밸류 값을 수집을 하더라도 이게 정말 정상 범위인지 이게 모든 장비가 똑같이 0.01을 나오는 게 똑같은 값인 건지에 대한 개런티를 아무도 할 수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게 환자를 중심으로 하는 모든 데이터이다 보니까 이 데이터 하나의 피처값만 보더라도 누군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결국은 프라이버시 문제가 가장 크게 이제 대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 영역에서 요즘에 핫한 거는 Federated Learning by Device. 디바이스 단위로 Federated Learning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 디바이스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센트럴라이즈 하는 게 아니라 디바이스에서 러닝을 한 다음에 러닝의 결과를 어딘가에 센트럴할 수 있는 Federated Learning 기술을 개발해야 된다는 게 사실은 현재 디지털 테라피틱스에서 가장 핫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프라이버시 부분은 제가 방금은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해외의 이제 유명한 사이트에서 이제 매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의 프라이버시는 이런 파마스티컬 데이터, 클레임 데이터로 갈수록 프라이버시에 대한 노출 위험도가 적고 오른쪽에 있는 디바이스나 뭐 저희로 보면 차트, 클리니컬 트라이얼, 디스차지 노트 이런 오른쪽으로 갈수록 프라이버시를 노출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는 저 이제 데이터상법 개정이 되면서 가명정보로 가지고 연구를 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 이 뒤쪽에 있는 디바이스나 차트나 클리니컬 트라이얼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너무 많이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가명화가 어려운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클레임 데이터나 EMR 데이터 중에 오더 같은 뭐 WBC 오더를 냈다던가 아니면 특정 블러드 테스트를 냈다던가 그런 것들은 루틴하게 모든 환자들이 하기 때문에 가명화 시킬 수 있는 쉬운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노믹스 영역은 사실 디베이트가 있습니다. RNA 익스프레션을 가지고 환자를 어떻게 추정할 수 있느냐 사실 거의 못하거든요. 근데 DNA에 일부 정말 희귀한 뭐 뮤테이션이 생겼다 그런 걸로는 사실 디텍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프라이버시 이슈는 너무 이제 민감한 부분이라서 네, 이 부분도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저희가 Federated Learning이 됐든 이런 Distributed Research Network이 됐든 이런 류의 FDA Amendment Act부터 해서 Sentinel Initiative, Mini Sentinel, OMO 이런 류의 프로젝트들이 되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 이런 디지털 테라피틱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데이터 셋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디지털 테라피틱스의 데이터에 연결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이제 본 연구에서는 커먼 데이터 모델인데요. 혹시
제가 한 1분 정도 좀 시간을 잠깐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게 원래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Federated Learning에 관련돼서 강의를 준비하려고 이런 CDM에 대한 내용을 넣었는데 사실 오늘 실습 내용을 보시면 디지털 테라피틱스 내용이 메인이지 Federated Learning 쪽이 없어서요. 아마 제가 다운받으면서 업데이트 된 걸 안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1분만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슬라이드가 두 개 있었는데 딱 예전 거를 받아서요. 네, 디지털 테라피틱스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데피니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디지털 테라피틱스는 아직은 정확히 어떤 데피니션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사실 이 디지털 테라피틱스가 환자에 대한 치료를 개선하는 것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서 ONC나 FDA나 이런 데서 되게 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의 디지털 테라피틱스는 엄브렐라 텀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페이션트에 대한 모바일 헬스 아니면 헬스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혹은 디바이스 센서 아니면 퍼스널라이즈된 모든 헬스케어가 디지털 테라피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키포인트는 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케어가 이루어진다는 게 디지털 테라피틱스의 가장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디지털 테라피틱스를 통해서 사실 베네핏을 얻는 것은 어디 영역이냐면 환자와 케어 기버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환자는 현재는 본인이 각각의 병원을 한 번씩 갈 때마다 테라피가 이루어지는 것에 비해서 본인의 장기적인 롱기튜드널 데이터를 한꺼번에 수집을 하고 본인의 상태에 대한 데이터를 중심적으로 다 이제 저장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컨벤셔널한 에피소드 단위의 트리트먼트보다 훨씬 더 인덴스한, 인텐시브한 어떤 트리트먼트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디지털 테라피틱스는 하버드에 있는 존 브랜스틴 교수님께서 다시 많은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이 교수님이 한 거는 SNS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2, 3년 전에 논문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SNS만 봐도 당신이 우울증 환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라는 논문이 한번 게시가 된 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 SNS에 밤에 어떤 스레드를 올린다거나 뭐 우울감을 표시한다거나 이런 그런 데이터만 봐도 사실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환자를 스크리닝할 수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시는 건 뭐냐면 한 사람에 대한 SNS 로그는 어떤 디터민을 하기에는 되게 낮은 데이터지만 이게 특정 패턴을 가지고 그룹을 하면 기존의 통계 방법이든 기존의 머신러닝 방법과 같은 걸 적용을 해서 어떤 집단의 특성을 알아낼 수 있고 그 집단의 특성이 환자를 스크리닝한다거나 아니면 이 환자에 대한 트리트먼트의 가이드를 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클루가 된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NEJM에서는 애플의 워치, 애플 워치 있죠. 그걸 가지고 사실은 어떤 심혈관계 질환을 스크리닝할 수 있는 툴로 적합하게 사용했다라는 것이 사실 최근에 NEJM의 페이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정말 40만 명의 환자를 거의 9개월 만에 환자는 아니죠. 펄스는 입론한 다음에 그 환자들에 대한 어떤 스크리닝 툴로서 적용을 해봤더니 아주 효과가 좋았다라는 페이퍼가 NEJM에 나올 만큼 이런 병원 밖에서의 수집단은 어떤 페이션트 제너레이트 헬스 데이터가 실제로 환자에 대한 어떤 스크리닝 툴 아니면 트리트먼트 툴로 활용되는 것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 연구실에서는 어떤 걸 했냐? 이
디지털 테라피틱스가 어디에 도움이 될 것인가, 누구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 이 디지털 테라피스가 정말 병원에 있는 헬스케어 프로바이더들한테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디지털 테라피틱스를 누가 오래 쓸 것인가, 아니면 디지털 테라피틱스를 쓰게 되면 어떤 거를 기대할 것인가 라는 크게 다섯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저희 세 개의 영역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했는데요. 사실은 디지털 테라피틱스는 환자 혹은 환자 보호자가 이 사람에 대한 이 사람들을 중심적으로 지속적으로 캡처를 할 수 있는가가 가장 큰 이제 퀘스천 중에 하나입니다. 지속적으로 이 사람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시스템인가 아닌가가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한 거는 크게 세 가지 영역의 연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소아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노인층, 그리고 세 번째는 헬스케어 프로바이더를 했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세 개의 집단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라고 얘기를 드리면, 어떤 교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취약계층 연구를 했다라고 말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취약계층에 제가 동의를 합니다. 왜냐면 노인과 소외하니까 당연히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헬스케어 프로바이더는 제가 아무리 봐도 취약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세상에서 제일 취약할 수도 있다. 헬스케어 프로바이더는 제일 힘들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데이터가 축적이 돼야지 이 사람들에 대한 서비스 혹은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더 나은 헬스케어를 서포팅하는 어떤 정말 중심적인 집단이 될 수 있어서 앞으로 타이틀을 취약계층 관리를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바꿔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좀 이게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시면 제가 타이틀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아는 저희가 진행했던 것 중에 하나는 소아 디벨롭먼트 딜레이 집단에 대한 연구를 하였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이제 시리어스 게임이라고 해서 기능성 게임이 요즘에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소화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ADHD 환자를 위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시리어스 게임의 가장 큰 장점은 되게 오래 쓸 수가 있어요. 기존에 저희가 뭐 트리트먼트를 하기 위한 거나 아니면 무엇을 하기 위한 툴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장기 사용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특히 발달지연 아동들 같은 경우는 쉽게 뭐 포기를 하기도 하고 사실 이게 흥미를 유발시키지 않으면 지속적인 데이터 수집이 어려운데 저희가 시리어스 게임 중에 하나를 선정을 해서 일주일의 데이터를 수집을 했습니다. 저희가 일주일을 한 이유는 특별히 일주일을 선택한 건 아니에요. 실제로는 한 10주 동안 이제 실제로 스터디를 진행했는데 이 아이들을 얼마나 빨리 디텍션 할 수 있을까? 얼리 디텍션이 가능한가라는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정상 아이들, 이제 크로니컬 에이지는 매칭을 했고요. 정상 아이들과 비정상 아이들을 똑같이 이제 수집을 해서 일주일에 게임 스코어와 그리고 이 아이들의 초기의 MPT 테스트, 저희는 웩슬러하고 PEPR하고 뭐 이제 DOT2 이런 걸 사용을 해서 했는데 초기에 이런 그 MPT 테스트와 게임에서 나온 데이터를 비교를 해봤더니 맨 오른쪽이 정상 아이입니다. 중간이 비정상 아이입니다. 보시면은 맨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래도 MPT 테스트와 실제로 게임에서 했던 문제를 풀었던 행위가 어느 정도 코릴레이션이 있습니다. MPT에서 로지컬 리징이 높았던 애는 게임에서에도 로지컬 리징이 높았다는 거죠. 그런데 중간에 있는 이제 발달 지연 아동들 같은 경우는 이게 거의 랜덤에 가깝게 아니면 네가티브 코릴레이션이 있다는 게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간단한 딥러닝 모델을 적용을 해가지고 이걸 구별해봤더니 0.90 정도의 어큐러시가 나왔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때 당시는 거의 프루프 오브 컨셉 스터디였습니다. 그래서 대상 집단이 60명을 넘진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저희가 200명 정도로 수준을 더 높여가지고 이것보다 조금 더 나은 이제 퍼포먼스가 나오는 거를 현재 논문을 언더리뷰 중입니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앞에는 얼리 디텍션이었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결국 이게 효과가 있어? 발달지연 아동이 그냥 게임을 열심히 해가지고 게임 중독이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의 저희가 아직 중독은 아직 매주해보진 않았어요. 근데 중독이 되진 않더라고요. 중간에 좀 나가는 아이들도 있고 하여튼 그렇진 않았는데 진짜 이 아이들이 이걸 했더니 인지능력의 개선에 효과가 있는가를 저희가 보았고 이것도 동일한 집단이긴 한데 발달지연 아동과 발달지연 아동인데 저희가 시리어스 게임을 하지 않은 똑같이 병원에서 트리트먼트를 동일하게 받았는데 한 집단은 집에서 한 세 번 정도 이제 어떤 시리어스 게임을 시킨 집단이고 다른 집단은 아예 안 시킨 집단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무것도 안 한 아이들에 비해서 사실은 인지 발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아이고 뭐 발달 지연 아동이긴 하지만 그래도 뇌 발달이 일어나기 때문에 레이트,
무엇에 비해서 더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매저했더니 저희가 풀스케일 IQ로 봤을 때는 한 9점 정도 조금 더 좀 좋아지는 게 보였고 그 중에서 특히 워킹 메모리가 조금 좋아지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PEPL과 BOT에 대한 건데 사실 이것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그 이 라인이 좀 올라가는 패턴을 보입니다. 이거는 되게 그때도 되게 작은 사이즈였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뭐 포스터 정도 표시했고 최근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집단을 좀 대규모로 늘려서 유사한 결과가 나와서 그것 또한 현재 언더 리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연구를 진행한 거는 피버 매니지먼트입니다. 사실은 소아에서 제일 중요한 심톤 중에 하나가 발열인데요. 발열이 났을 때 이 아이를 내가 데리고 응급실을 가야 될까? 아니면 해열제를 먹었는데 느낌이 계속 안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뭐 갑자기 물에 넣어야 되나 뭐 치료를 해야 되냐 아니면 다른 약을 한 번 더 먹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해봤는데 첫 번째 한 거는 백시네이션입니다. 특정 백신을 먹고 난 다음에 열은 당연히 납니다. 열은 당연히 나는데 백신마다 열이 나는 게 차이가 있을까? 그러면 백신마다 열이 났는데 열 난 다음에 해열제를 먹으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하였고 보시면 맨 오른쪽 끝에 보시면 백신 종류별로 실제로 피버의 듀레이션이 다릅니다. 보시면은 뭐 디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다른 거에 비해서 피버의 듀레이션이 짧은 편이고 그리고 헤파타이시티스 A 같은 경우는 피버의 듀레이션이 꽤 넓은 범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해열제를 먹지 않은 집단이 해열제를 먹은 집단에 비해서 듀레이션이 전반적으로 짧습니다. 근데 그 원인은 오른쪽에 있는 맥시멈 템퍼레이처가 해열제를 먹은 집단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높습니다. 열이 많이 났기 때문에 해열제를 먹었고 그러면서 열이 떨어지는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렸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가운데 있는 거는 실제로 뭐 해열제를 먹은 다음에 어떻게 떨어지는 패턴인가인데요. 결국은 백신별로 떨어지는 패턴의 차이가 있고 그것 또한 또 해열제를 먹은 집단과 안 먹은 집단 간에 엄청 큰 차이가 있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를 저희가 퍼블리시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현재 저희가 언더 리뷰 중에 있는 그래프인데 해열제를 교차 복용했을 때 효과가 싱글로 먹었을 때에 비해서 좋을 것인가 아닌 것인가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싱글로 먹을 때에 비해서 멀티플이 해열 효과가 더 좋진 않습니다. 저희가 현재 한 100만 명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 이 연구를 진행 중에 있는데 그렇진 않은데 6시간, 8시간 시간이 저희가 좀 이제 더 길게 봤을 때도 사실 멀티플이 더 좋지는 않고 특히 오른쪽 밑에 보면 싱글 내에서도 이부프로펜이 다른 약물에 비해서는 해열 효과가 더 좋고 그 중에서도 이제 멀티플일 경우에는 아세트가 들어가 있는 게 아세트아미노펜을 같이 먹는 게 훨씬 효과가 좋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를 저희가 현재 이것도 언더 리뷰 중에 있습니다. 네, 여기도 멀티플을 먹으시는 아동은 사실 맥시멈 템퍼레이처가 싱글에 비해서 유의하게 높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싱글과 멀티플을 직접적으로 비교한 게 아니라 사실은 전반적으로 싱글을 먹는 아이들이 조금 더 발열이 좀 덜 나는 아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정상 체온으로 내려가는 게 훨씬 더 빨리 떨어진다라는 결과를 낳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 중에 하나는 싱글을 먹은 아이가 있고 멀티를 먹은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아이가 한 2시간쯤 되면 쭉 떨어지는 패턴이 나오는데 어떤 부모님은 싱글을 먹으면서 그냥 다른 약을 먹지 않고 버티시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모님은 다른 약을 먹는 분께 교차 복용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집단 간에 정말 그 다음에 해열 효과가 차이가 있는가 라는 연구를 현재 저희가 딥러닝 방법을 가지고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중간에 언제든지 물어보십시오. 네. 그리고 이건 헬스케어 프로바이더인데요. 가장 취약계층인 헬스케어 프로바이더님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한 연구인데 이건 뭐냐면 환자가 사실 이송 중에 되게 안 좋은 상태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이제 뭐 앰뷸런스 타고 갈 때도 그렇고 뭐 이송 할 때 대부분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저희가 했던 거는 병원 내 환자 이송 중에서도 혹시 위험한 상태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심플한 여기 오른쪽 밑에 있는 장비인데요. SPO2하고 펄스만 재는 장비입니다. 저거는 장비당 한 만 원도 안 해요. 한 진짜 한 7, 8천 원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장비를 환자 손에 붙인 다음에 저희가 아주 심플한 로직을 걸었습니다. 이 장비에서 블루투스를 통해서 스마트폰에 데이터를 보내고 그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올리면 클라우드에서 이 환자의 현재 이 밸류가 노말레이지가 아니면 담당 의사한테 메시지를 보내줘. 이 환자의 밸류 값이 얼마 이하예요? 라고 메시지를 보내줘.
라는 심플한 로직을 걸어놓고 난 다음에 저희가 3개월 동안 저희가 한 50명에서 60명 정도 인원을 했는데 그 데이터를 보니까 전체 이제 인올된 사람들 중에서 23명 중에 14명이 실제로 펄스나 SPO2가 위험할 정도로 떨어져서 의사가 직접 가서 이제 어떤 트리트먼트를 했다라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환자가 물론 저희가 이제 입원 환자 대상이었고 호흡기 질환 이제 환자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연구를 해서 아마 펄스나 SPO2가 조금 더 이제 심각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병원 내 이성도 환자에 대한 이제 그 리스크, 페이션트 세이프티의 문제가 되고 이게 만약에 로스될 경우에는 의사, 이제 헬스케어 프로바이더들이 이런 걸 추후에 트리트먼트 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데이터들의 서포트를 하는 게 정말 도움이 됐다라는 결론을 얻었고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모바일 EMR입니다. 모바일 EMR은 뭐냐면 저희가 EMR은 보통 이제 PC의 자리에서 이제 보통 쓰시지만 3차 병원이나 대형 병원 같은 경우는 EMR의 데이터 중에 일부를 모바일로 이제 환자분들이 직접, 아니, 죄송해요. 의사분들이 직접 볼 수 있게끔 지원을 하는데요. 저희가 한 4년 정도의 로그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모바일 EMR을 누가 어떻게 잘 쓰고 있는가 봤더니 회색은 의사 선생님이고 이제 검은색은 간호사 선생님입니다. 보시면 회색은 피크가 2개 정도 나옵니다. 위에 앞에 이제 7시, 8시쯤에 하나 있고 뒤쪽에 한 4시, 5시쯤에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회진 시간이십니다. 회진 시간에 모바일 EMR을 띄워놓고 이제 옆에서 교수님이 물어보면 이분 블러드 테스트 결과 나왔어? 아니면 MRI 결과 어떻게 나왔니? 하면 이제 대답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널스분은 피크가 3개인데 이거는 인수인계 하루에 3교대 하시니까 3교대 하시기 전에 이 데이터를 미리 보고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와이파이에 대한 정보가 정말 이제 정말 신기한데요. 넌 호스피탈 와이파이는 간호사분들이 거의 쓰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병원 밖에서 들어오면서 내가 이렇게 지하철이나 아니면은 어떤 버스에서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넌 호스피탈 와이파이는 의사분들이 이제 중점적으로 정말 많이 쓰는데 이 얘기는 무엇이냐? 집에 못 간다. 의사들은 집에 못 가고 넌 호스피탈 와이파이 접속 건수가 거의 없습니다. 쓸 일이 없으시다는 거죠. 거의 이제 병원에서 호스피탈 와이파이를 대부분 쓰시고 폐진 때 당연히 폐진 때 이런 이제 피크가 나오는 게 이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피크 때 뭘 쓰냐 봤더니 첫 번째는 인베스티게이션 스테이터스입니다. 이게 뭐냐면 검사 결과들 랩 테스트나 뭐 MRI나 CT, X-ray 결과들을 첫 번째로 확인하는 거고 두 번째는 emergency patient information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 환자가 이제 응급실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응급실에 왔을 때 이 환자가 어떤 상태였는지라는 거를 무조건 이제 많이 확인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patient 자체에 대한 컨디션 아니면은 이 환자에 대한 어떤 identification 정보 뭐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 피크 타임 때 주로 확인하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어떤 페이션트들이 어떤 데이터를 많이 남기느냐인 건데요. 그건 조금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노인 대상으로 한 연구는 무엇이냐면 사실은 SBBP라고 해서 노인 환자들이 얼마나 빠르기로 걷는지 얼마나 잘 걷는지가 노인의 어떤 그 헬스나 아니면 디서빌리티의 아주 중요한 피처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 노인 환자분이 많이 걷게 건강하게 많이 걷게 만들어드려야 되는데 사실 그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건 뭐냐면 노인 환자분들을 한 80명? 하여튼 노인 환자분들을 모집을 해서 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워킹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뭐 동네 산책길 걷기도 하고 하루는 뭐 어떤 산에 올라가기도 하고 프로그램을 6개월 동안 엄청 열심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마지막 때 끝나면서 뭐 쌀도 드리고 뭐 1등 하신 분 영양제 드리고 막 이렇게 해서 다 끝내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끝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가 7개월 동안 몰래 팔로우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때 장비를 다 드렸거든요. 가지시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환자분들이 그 뒤에 이 데이터를 어떻게 쓰시는지 이 장비를 어떻게 쓰시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보니까 딱 세 개 집단으로 나뉜 거예요. 첫 번째는 코칭할 때만 쓰시는 분들. 코칭할 때 진짜 열심히 하시는데 코칭 끝나자마자 다음 달부터 아예 안 쓰시는 분들. 그리고 코칭할 때도 쓰고 잠깐 동안 한 3개월 정도는 좀 써보시는 좀 걷는 기록이 남는 분들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정말 아직까지 쓰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보면은 아직까지 계속 이걸 장비를 착용하면서 계속 걸어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 집단을 나눠봤는데 정말 특이하게도 프레일리티에 따라서 딱 나뉩니다.
프레이 프레일이 있고 로버스트 프레일. 보통 노인분은 이제 K 프레일이라고 해서 노쇠 지수를 이제 보통 이제 환자분들 나뉘는데 거기에서 상대적으로 건강이 걱정되는 위험하신 분들이 롱텀 셀프 스스로 계속 데이터를 만들어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건강이 염려가 되고 위험하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지속적으로 써야 되겠다는 셀프 모티베이션에 의해서 이걸 지속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는 서베이 연구이고요. 현재 이것도 언더리뷰 중인데 그러면 이 노인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을 했어요. 선생님이 원하시는 IoT 장비를 저희가 다 지원을 할게요. 그러면 뭐가 제일 갖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국내에 나와 있는 IoT 장비를 거의 한 150개를 서베이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날씨 알림 서비스, 뭐 가스 밸브 자연금 서비스 아니면 이제 저희 고독사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센서 장비 있죠? 그런 거 그런 장비도 다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제일 좋으실까요? 라고 질문을 해봤더니 정말 재밌게 나왔어요. 이게 노인분들 그리고 장애인분들 노인분의 케어기버, 장애인의 케어기버 그리고 헬스케어 프로바이더 이렇게 이분들의 진료를 보시는 선생님에서 다섯 개 집단을 했는데 딱 보시도 알겠지만 색깔이 좀 다르죠. 랭크가 달라요. 랭크가 다른데 정말 특이한 거는 헬스케어 프로바이더들은 환자가 갖고 싶은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환자가 갖고 싶은 걸 잘 모르시고 케어 기버는 어느 정도 환자하고 좀 비슷한 패턴이 있어요. 그리고 디서블하고 올더 어덜트는 또 차이가 있어요. 근데 정말 특이한 건 첫 번째는 이 집단들이 시큐리티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으세요. 내가 정말 보안적으로 시큐리티하고 세이프티에 대해서는 정말 니즈가 엄청 많으시고 헬스케어에 관련돼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 나는 헬스케어는 내가 알아서 잘 할 텐데 내가 내 집에서 내 스스로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특이했던 거는 GPS에 대해서 엄청 싫어하시더라고요. 보통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게 치매 환자든 노인 환자들이 이제 좀 위험한 상황이 될 걸 미리 대비해서 GPS를 뭔가 붙여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견들이 되게 많았는데 나는 GPS는 싫다. 내 위치를 누군가 나를 관리하는 건 싫고 SOS 베이거든요. 내가 위험할 때 누군가를 부르겠다. 라는 식으로 해서 내가 스스로 나의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는 IoT가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서베이고요. 실제로 이 연구는 이 다음에 이분들이 요구한 장비를 실제로 설치를 해드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중에 뭘 제일 잘 쓰시는지 내가 할 때는 가스밸브가 제일 좋아요 라고 했지만 실제로 쓰다 보면 뭐 날씨 알림 서비스를 제일 많이 쓸 수도 있죠. 여튼 그래서 현재 그것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실습에서 진행할 데이터는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백시네이션 데이터를 가지고 백시네이션 데이터에 대한 열 패턴에 대한 분석을 하는 거를 실습을 하나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이제 웨이트 로스 데이터를 가지고 이 웨이트 로스 한 집단 이렇게 환자 이건 환자는 아니고 이제 정상인 집단으로 해서 어떤 집단이 어떻게 체중을 잘 빼는지에 대한 시계열을 데이터를 통한 분집화 연구에 대해서 두 가지 이제 그 실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1, 2, 3일 지금 3일차인데요. 엄청 많은 피드백을 받고 있어요. 어떤 분은 너무 쉬워가지고 이렇게 연대에서 이렇게 쉬운가 하셔도 되나요? 약간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하나도 모르겠다. 1g도 모르겠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거를 갑자기 우리한테 하라고 하면 어떡하냐 이런 분도 있으세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백그라운드가 다 다르시고 실제로 연구를 하다가 오신 분도 있고 제가 여기 아는 몇몇 분은 머신러닝 페이퍼를 쓰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다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여기 와서 처음 듣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R 뛰어보고 파이썬 뛰어봤는데 마라톤 하라는 거하고 똑같이 느낀다. 어떻게 이렇게 런던 마라톤 뭐 이렇게 들어가는 이제 기분이다. 약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하고 싶은 거 이렇게 저희가 이 실습 혹은 이 데이터 사이언스 워크샵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실은 마라톤을 하려면 코스를 아셔야 되잖아요. 내가 어느 방향으로 달려야지 내가 그래도 골인을 통과할 거다 라는 걸 아셔야 되면 사실은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류의 데이터가 있고 이 데이터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설명과 그럼 이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전처리하기 위한 툴들 그리고 이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어떤 랭귀지 그리고 이 데이터를 운영하기 위한 대규모 컴퓨팅 시스템 이런 것들을 아셔야지 결국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3일의 실습을 가지고 갑자기 I'm the expert of the machine learning 이렇게 되실 수가 없어요. 근데 적어도 저희 실습에서 들었던 이런 워딩과 이 데이터의 특성들을 보면서 본인 영역에서의 데이터에 접목을 해본다던가 이거를 결국 확대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이런 실습을 준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크리티컬한 피드백을 많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사실은 이 데이터 사이언스 워크샵이 벌써 네 번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매회 다르거든요. 정말 어떤 분들은 너무 쉽고 너무 재밌었고 너무 정말 다음에도 계속 듣고 싶을 만큼 정말 좋은 실습이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내 수준에 비해서는 너무 낮은 수준이라서 조금 더 높은 수준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피드백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 수업을 조금 두 개로 나눠야 되지 않을까. 비기너와 뭐 미들과 뭐 어드밴스 나눠야 되지 않을까. 결국 근데 이런 결정들은 결국 여러분들이 주시는 피드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라서 편하게 피드백을 주시고 결국은 이 데이터 사이언스는 이런 데이터, 파이썬, R, 리눅스 결국은 이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기 위한 그 근본적인 어떤 흐름을 좀 아주 작게 이제 공유해 주는 워크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하신 거나 코멘트 있으시면 편하게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습이 중요하시죠. 바로 실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생명 시스템 정보학 교실 박사 과정 중인 학생이고요. 또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원 박지혜라고 합니다. 네. 그 앞에서 박일환 교수님께서 리얼월드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리얼월드 데이터는 뭐 꼭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한 사람한테서 반복적으로 시간에 따라 데이터를 수집한 롱지튜디널 데이터 형태가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실습할 내용은 그 모바일 데이터를 사용해서 롱지튜디널 데이터의 분석을 해보는 실습을 해보겠고요. 그 프로그램은 주피터를 통한 R을 사용할 건데 그 처음에 저희 조교님들이 그 유인물로 저희 연구실 서버에 접속하는 방법을 나눠드렸을 텐데 혹시 제가 앞쪽에는 약간 인트로처럼 설명을 바로 실습을 들어가자고 설명을 할 거니까 혹시 지금 그 준비가 주피터 세팅이 안 되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조교님들 도움을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실습에 두 가지 크게 방법으로 분석을 해볼 건데요. 그 목표는 크게 두 가지 분석으로
롱지튜디널 데이터는 시간에 따라서 그 패턴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는 게 주된 목적인데, 그 패턴을 어떤 하나의 값으로 측정을 해서 그 측정된 값으로 분석을 해보는 것을 하나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롱지튜디널 데이터 모델링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믹스 모델을 기반으로 시간에 따른 리스폰스 트렌드를 모델링 해보는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그 실습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희 그 실습 데이터가 추출된 앱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고, 그리고 이 앱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그 수집이 되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실습에 적용할 두 가지 분석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 나서 크게 네 가지 방법, 네 가지로 이제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앱 데이터는, 실습 데이터는 열라요라는 앱 데이터에서 추출한 데이터인데요. 이 앱은 혹시 지금 관심 있으시면 그 열라요라는 데이터를 검색하셔서 한번 다운로드 받아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모바일 닥터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앱이고, 가정의학과 전문의 선생님께서 개발하셨다고 합니다. 소아의 열을 관리하기 위한 앱이고요. 이 앱에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이게 두 번째가 이게 메인 화면이에요. 그래서 이 앱에 주로 이제 사용자는 부모님들이 되겠고, 대상은 소아가 되겠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사용하시다가 자기 아이가 열이 나면 이렇게 체온 입력창에 체온을 입력합니다. 그래서 이 입력된 체온값을 보고 이 앱에서 이게 발열인지 아닌지, 어떻게 가이드를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이제 안내를 해주고요. 그러니까 이 열이 이제 38.3도 이렇게 발열이 난다 그러면 약을 바로 먹일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거나, 아니면 한 시간 뒤에 다시 체온을 측정하도록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여기서 해열제를 먹이면 또다시 어떤 해열제를 먹였는지에 대한 그 정보를 입력하게 되어 있고, 해열제를 입력한 시점으로부터 2시간마다 다시 열을 잴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알람 메시지가 뜹니다. 그래서 그 한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그 시간에 따라서 체온 입력된 것들과 그 해열제 복용한 것들을 요약해서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체온을 처음에 입력할 때 예방접종 기록도 같이 입력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그 백신 연구에서 그 백신과 체온이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접종하고 나서 아이가 이제 예방접종은 아이의 발열에 약간 원인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체온 입력 이전 24시간 이내에 혹시 예방접종한 기록이 있는지를 입력하게 되어 있고, 그 열라요 앱에서 수집하는 백신은 총 이렇게 1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나라 이제 표준 뭐 예방접종 일정표에서 다 이제 포함되는 내용이고, 저기 혹시 주피터 지금 접속이 에러가 나고 잘 안 되시는 분 손 들어 보시겠어요? 저희가 그러면 저희 잠깐 그 부분을 어떻게 하지 설명을 드리고 계속 진행을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잠시만요. 네, 지금 혹시 오늘 12시 이전까지 그 구글 폼으로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조교님께 자기 GitHub 유저명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403 포비든이라고 뜨신 분들은 대부분 보니까 지금 등록이 따로 안 돼 있으셔가지고 등록을 하신 적이 없어서 지금 접속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신 분들은 조교님께 자신 그 GitHub 유저명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있으니까 그 실습할 때까지 조금 5분 10분 정도 더 걸리니까 계속 그냥 진행을 할게요. 그 방금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 부모님들이 아이가 열이 나고 해열제 복용을 하고 백신을 접종하고 그런 시점과 데이터를 다 입력을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그 리얼월드 데이터의 특성도 그렇지만 특히나 이 사용자가 직접 데이터를 입력하고 사용자가 이제 데이터를 관리하는 입장인 거죠. 그런 데이터의 일종의 모바일 데이터는 사실 데이터가 굉장히 불규칙하게 수집이 되고 그렇게 데이터의 퀄리티를 믿을 수 없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가끔이 아니고 특히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가 분석하면서도 어떤 특정한 변수는 좀 퀄리티가 많이 떨어져서 아예 연구에 고려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러니까 데이터를 처음에 프리프로세싱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을 했는지를 결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지금 제가 타임라인처럼 그림을 그려놨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어떤 한 소아에 대해서 크게 예방 접종을 이때 맞고 그 이후에 뭐 사실은 체온을 재고 해열제를 복용하는 게 순서에 맞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먼저 이제 해열제를 먹이고 나서 그 다음에 체온을 입력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예방 접종과 뭐 체온, 뭐 해열제의 그 정보가 굉장히 불규칙하게 입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가 그 앱에서 수집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저희 시습 데이터는 그 16년도 9월 26일부터 18년도까지 이때 동안 수집한 27만 4,758명의 소아를 대상으로 수집된 데이터이고 여기서 로우 데이터 샘플을 보시면 로데이터 샘플을 보시면 이렇게 롱지튜디널 데이터는 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 타임포인트로 수집된 게 밑으로 세로로 길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형태가 많아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밑으로 긴 게 보기가 편하지 옆으로 길면 보기도 힘들잖아요. 그리고 데이터를 입력할 때도 세로로 길게 정리하시는 것이 편할 겁니다. 그래서 한 명의 소아에 대해서 이게 타입 1은 체온에 대한 내용이고 타입 2는 해열제에 대한 내용 그래서 해열제를 용량을 얼만큼, 어떤 제형을, 어떤 종류의 계열을 먹었는지 그리고 사과 백신에 대한 내용인데 어떤 백신 종류를 맞았는지 그런 것들이 쭉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 시습 데이터를 제가 사전에 프로세싱을 조금 했는데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습 데이터에는 해열제 복용에 대한 정보는 담아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방접종과 체온에 대한 데이터만 있고요. 그리고 이 한 명의 소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16년도 11월부터 17년도 9월까지 이렇게 1년이나 2년 이렇게 몇 년에 걸쳐서 데이터가 수집이 돼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 사람이 만약에 예방접종을 하고 나서 체온 패턴을 보고 싶다. 그러면 한 명에 대해서 이렇게 요 하나의 케이스만 발생되는 건 아니겠죠. 16년도에 예방접종을 맞고 그 이후에 체온 기록이 쭉 있고 그 다음에 17년도에 또 다른 예방접종을 하고 또 체온 기록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 명의 소아에 대해서 여러 케이스로 발생되는 그 분석 단위를 여러 개 추출을 해서 그냥 한 명의 소아한테 이게 독립적인 케이스는 아니지만 이렇게 독립적이라고 가정을 하고 분석 단위를 구성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두 번 이상의 케이스가 발생되는 소아의 비율이 크지 않았고 그래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데이터를 구성했고 그리고 72시간 구간으로 분석 케이스를 생성했습니다. 예방 접종 시 그 이후 72시간 동안의 그 동안을 예방 접종을 하고 나서 체온을 관찰할 수 있는 분석 케이스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접종 이후에 48시간 동안의 체온을 관찰할 건데 48시간 동안에 어떤 소아는 뭐 2시간마다, 1시간마다 또 이렇게 규칙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10시간, 그다음에 뭐 15시간, 뭐 20시간 이렇게 띄엄띄엄 불규칙하게 되어 있고 그게 입력된 횟수도 소아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48시간 동안 최소한 5회 이상의 체온 기록이 있는 케이스만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접종 이후 1시간 단위로 48개의 타임 포인트를 생성한 후 각 구간에 기록된 체온들의 맥스 값으로 그 구간의 체온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맞고 이 값으로 하는 것보다 그
접종 이후에 맥스 피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기준을 정했고요. 그리고 온셋 오브 듀레이션 타임을 위해서 48시간 동안 38도 이상 기록이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그 온셋 오브 듀레이션 타임을 어떻게 정의했는지 설명을 뒤에 들어보시면 왜 이렇게 기준을 설정했는지 이해가 가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프리프로세싱을 한 이후에 아까 13가지 백신 중에서 DTaP와 뭐 그 일본 뇌염,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이 4개의 백신만을 선정해서 시스 데이터를 구성했습니다. 그 시스 데이터는 이렇게 한 명의 소아에 대해서 그 접종 이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타임 포인트에 따라서 피버가 정의되어 있고 그리고 옆에 이제 열성 경련을 유무를 나타내주는 변수 그리고 데이 단위로 표시된 에이지, 성별, 그다음 백신 타입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첫 번째로 이렇게 예방 접종 이후에 입력된 체온을 가지고 분석할 첫 번째 분석은 이렇게 그 롱지튜디널 데이터의 그 주된 목적이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체온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고 이 사람은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고 이 사람은 전혀 이게 변동이 있긴 하지만 좀 미미하게 변동을 하죠.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서로 다르게 변하는 패턴을 분석하는 게 목적인데 이렇게 사람마다 변하는 패턴을 하나의 값으로 새롭게 측정을 해서 분석을 하는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연구하시는 선생님들마다 본인 연구에 맞게 새롭게 정의를 해서 접목할 수 있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꼭 롱지튜디널 데이터가 아니라 뭐 T-테스트나 그냥 단순 심플 리그레션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 앞에 교수님이 잠깐 말씀해 주신 그 싱글 백시네이션에 관한 연구인데 여기에서 나왔던 온셋 오브 듀레이션 타임을 그대로 그 밸리데이션 해서 저희 실습에도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온셋 오브 듀레이션은 이 논문에서 이제 정의한 내용에 의하면 그 접종 이후에 소아마다 발열 패턴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하는 건데 그 발열 패턴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측정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셋으로 발열이 얼마나 빨리 발생하는지 그래서 이 소아가 그 처음에는 백신을 맞았을 때는 열이 나지 않았겠죠. 그래서 열이 이렇게 38도 밑에 있다가 접종을 하고 나서 어느 시점을 기점으로 38도 이상 시점이 됐다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어느 시점 이후에는 또 이렇게 38도 이상의 기록이 없는 그러니까 열이 떨어지게 되는 시점이 오겠죠. 그래서 첫 38도를 지나는 시점을 온셋으로 정의를 했고 마지막 38도를 지나는 시점을 옵셋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듀레이션 타임은 이 옵셋에서 온셋을 뺀 값이고 발열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를 측정해 줄 수 있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롱지튜디널하게 입력된 체온을 발열이 얼마나 빨리 발생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늦게 종료되는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를 세 가지로 측정해서 분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앞에 설명을 드려서 제가 길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렇게 온셋, 옵셋, 듀레이션에 대해서 백신 종류별로 이렇게 박스 플롯을 그려본 거고 뒤에 저희 실습에도 그대로 이 내용을 해볼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맨 끝에 있는 게 그러니까 온셋이 빠르다는 거는 접종하고 열이 빨리 났다는 거죠. 그리고 듀레이션이 길다는 거는 발열이 오랫동안 지속됐다는 거고 근데 이 마지막에 이게 폐렴구균인데 얘는 온셋은 빠르지만 듀레이션은 짧은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그 실습 데이터에도 이 백신 데이터가 있는데 비슷하게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온셋 시점이 0시점인데요. 온셋 이전 3시간부터 24시간 동안에 그 민 피버 플랏을 그려본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뒤에서 똑같이 이걸 그려볼 거고 추가로 이제 여기 논문에서는 이 패턴을 그냥 그래프로 디스크립티브한 정보만 주었지만 뒤에서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지는 패턴을 믹스 모델을 사용해서 모델링 해보는 실습을 같이 할 겁니다. 믹스 모델은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이 모델은 그냥 리그레션이랑 똑같은 구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용기 추진할 데이터는 한 사람에 대해서 시간에 따라서 여러 값이 이렇게 리스판스가 추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리스판스가 사람에 따라서 시간에 따른 리스판스의 패턴이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떨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에 따른 특정 서브젝트 고유의 특징을 묘사할 수 있는 랜덤 이펙트를 같이 고려해 준 게 믹스드 모델입니다. 그리고 픽스드 이게 검은색 실선은 그냥 모든 서브젝트가 공유하는 전체 파퓰레이션을 묘사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이고 이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어떤 특정한 서브젝트 스페시픽 특징을 묘사할 수 있는 라인인데요. 이 랜덤 이펙트에는 그러니까 이 라인을 결정하는 요소가 인터셉트와 슬롭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 슬롭이 다른지 아니면 인터셉트가 다른지 그 두 가지에 따라서 사람들의 패턴이 달라지기 때문에 랜덤 이펙트에는 그 랜덤 인터셉트와 랜덤 슬롭 모델이 있습니다. 그 둘을 하나씩 고려하느냐 아니면 모델을 다 같이 고려하느냐에 따라서 모델 형식이 좀 달라지고요. 그러니까 랜덤 인터셉트 모델은 예를 들면 인터셉트만 서로 서브젝트끼리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타 1, 베타 2가 전체 파퓰레이션에 대한 그 베타 1이 전체 파퓰레이션의 인터셉트와 베타 2가 슬롭이라고 했을 때 이 BI는 그 I 번째 서브젝트가 전체 이 베타 1에 비해서 얼마나 인터셉트가 높고 낮은지를 나타내주는 값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냥 회귀 분석에서는 이 스몰 b가 없잖아요. 근데 믹스드 모델에는 어떤 특정한 사람마다의 인터셉트가 다른 것을 표현해주는 이 부분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A 서브젝트는 전체 파퓰레이션의 그 인터셉트보다 높잖아요. 그래서 BI가 양수가 되겠죠. 그리고 B는 음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인터셉트 모델은 이렇게 구성이 되고 슬롭 모델은 베이스라인의 값은 똑같지만 그러니까 인터셉트는 똑같지만 슬롭만 다른 그런 모델이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B1이 갑자기 T가 붙어졌죠. 그러니까 그 서브젝트 A의 슬롭은 그 전체 파퓰레이션 베타 2의 BA만큼 더 슬롭이 높은 거고요. 그 서브젝트 B는 베타 2에서 BB만큼 슬롭이 낮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랜덤 인터셉트과 슬롭 모델은 두 가지가 모두 다 사람마다 다르다. 그러니까 인터셉트도 다르고 슬롭도 다르다. 이런 모델이고요. 근데 제가 앞에 보여드린 거는 리니어한 트렌드였잖아요. 근데 그 실제 데이터에는 사실 모든 타임 구간에서 리스판스 패턴이 리니어하게 쭉 올라가거나 쭉 떨어지거나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그래서 오늘 실습해 볼 내용은 리니어 모델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포인트를 기준으로 T스타라는 포인트를 기준으로 이렇게 슬롭이 바뀌는 이런 피스와이즈 모델을 적용해 볼 겁니다. 그래서 타임 구간별로 서로 다른 리니어 커브를 가지는 이런 모델을 할 건데 이게 여기서 커브가 딱 바뀌는 요 지점에서의 타임 포인트를 너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너츠를 어느 부분으로 지정하냐에 따라서 모델이 바뀌겠죠. 그리고 이 너츠의 수가 하나가 아니라 늘어날수록 좀 더 스무스한 커브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습에서는 간단하게 하나의 포인트만 하나의 너츠만 적용을 해보겠지만 여러 개의 너츠로 확장을 해서 적용해 볼 수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피스와이즈 모델을 사용한 논문을 제가 참고로 담아봤는데요. 이게 18년도에 NEJM에서 퍼블리시된 RCT 연구인데 이것도 여기 보시면 이게 저 PBC 환자에서 플라세보와 베자피브레이트라는 약에 대한 어떤 아웃컴 리스판스를 비교한 논문인데 이게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이제 24개월 동안 3개월 간격으로 수집이 된 건데 3개월을 기점으로 여기는 여기를 너츠로 잡아서 피스와이즈 모델을 적용했어요. 그래서 3개월까지 이 베자피브레이트를 처방받은 환자는 이게 감마 GT가 떨어졌지만 플라세보는 약간 상승이 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약간 그
크게 트렌드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하나를 포인트를 잡았다고 되어 있고, 여기 밑에 있는 게 이 논문에 이제 언급되어 있던 그 내용인데요. 여기서 이제 피스와이즈 리니어 펑션에서 브릭 포인트는 사전에 정의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브릭 포인트가 앞에 설명드린 너츠와 같은 개념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데이터를 실제로 추출해서 트렌드를 본 뒤에 너츠를 어디로 할지 자기네들 결정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얘가 이제 어느 이 3개월을 기점으로 슬롭이 바뀌기 때문에 3개월 이전, 3개월 이후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회귀 개수에 대한 검정 결과를 나눠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희도 뒤에 이제 예방접종하고 체온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패턴을 이렇게 어떤 특정 포인트를 잡아서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정리를 해볼 겁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 혹시 있으세요? 이제 그 주피터 아래에 접속을 해서 하나하나씩 이제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서 실습 내용이 들어갈 건데요. 이제 주피터 아래 다 이제 컴퓨터에 세팅이 되셨나요? 안 되신 분 없으시죠? 그러면 제가 이 강의 자료에는 코드 내용을 담지 않아놨기 때문에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요. 잠깐 저도 주피터를 켜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워크샵 1이라고 되어 있는 데를 들어가셔서 여기 화면까지 이제 다 되셨으면 요 부분의 내용은 저희 실습에서 이제 네 가지 패키지가 필요한데 저희 서버에는 이미 이 패키지가 설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설치할 때 필요한 코드인 install.package를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그 로컬에서 그 돌아가셔서 사용하실 때는 패키지 다운로드 받을 때는 이 코드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인 내용이긴 한데 이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개의 패키지가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라이브러리를 해서 패키지가 잘 설치가 됐는지 확인을 해보는 코드고요. 이게 주피터 R은 그 시프트 엔터를 여기서 이렇게 커서를 해주시고 시프트 엔터를 누르시면 실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별표 모양이면 실행 중인 거고 이렇게 숫자가 나오면 잘 실행이 되었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실습 데이터가 이 주소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업 디렉토리 설정을 이렇게 setwd 코드를 사용해서 여기로 이제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데이터가 이렇게 이런 이름의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잘 불러왔는지 확인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RStudio에서는 또 클릭을 해서 볼 수가 있는데 주피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데이터를 처리하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데이터의 첫 몇 행을 이렇게 계속 확인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그냥 분석할 때는 모르겠지만 데이터를 전처리하거나 뭐 프로세싱하는 과정에서는 데이터가 잘 정리가 되고 있는지 계속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헤드는 이 데이터를 데이터의 첫 5행을 보여달라는 거고 이거를 한 20행 정도로 한번 그럼 이렇게 한 사람당 타임과 피버에 대한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죠. 그리고 사람마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타임 포인트들이 굉장히 서로 다르죠. 다르고 불규칙하고. 그리고 str 데이터를 하면 이 데이터 프레임에 저장되어 있는 변수들이 어떤 속성으로 저장되는지 보여주는데 이렇게 패턴은
이 데이터 하나하나 카테고리컬하게 이제 저장돼 있다는 거고, 인트는 정수, 얘는 뭐 연속형 변수로 숫자로 되어 있다라는 의미고요. 그러니까 제가 뒤에 언더바 1, 언더바 3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아까 한 명의 소화에 대해서 케이스를 여러 케이스 뽑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로 되어 있으면은 이 10096 10096 소화에 대해서 하나의 케이스를 뽑았다, 뭐 이런 의미가 됩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 데이터에 지금 사람별로 지금 레코드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몇 명 있는지, 소화가 몇 명 있는지 그걸 확인해 보는 코드고요. 그래서 디스팅트는 중복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베이비 케이스에 대해서 중복 제거를 해서 n 로우는 데이터 프레임의 그 행수 로우 수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실행을 해보면 4,727명의 소화가 있고요. 4,727명의 소화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개의 레코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백신이 총 4개의 백신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3, 5, 6, 12로 코딩이 되어 있는데 각각의 백신은 몇 명의 소화가 이제 각각의 백신 접종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코드입니다. 얘도 그 베이비 케이스에 대해서 중복 제거를 한 이후에 백신 타입에 대한 이렇게 테이블을 보여달라. 이거고요. 여기까지 이제 데이터를 불러오고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봤고, 다음에 이제 총 네 가지의 실습을 할 건데요. 그 두 가지 분석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엑서사이즈 3과 4인데, 이 분석을 하기 이전에 이제 필요한 과정이 이제 1번과 2번 실습입니다. 첫 번째 실습은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해보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소화에 대한 이게 접종 이후 체온값인데, 이렇게 48개 구간으로 나눠서 이제 1시간 단위로 데이터가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좀 입력이 많이 되어 있는 편이지만 아까 체온 입력이 최소 5회 이상이기 때문에 여기 5개 정도 찍힌 48시간 동안 몇 개의 체온이 입력되지 않은 그런 소화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48시간 동안 그 소화에 대한 그 체온의 패턴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리니어한 트렌드로 중간에 관측되지 않은 피버 값을 채워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터폴레이션은 임퓨테이션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인데요. 이게 빨간색 두 점 사이에 어떤 하나의 값을 추정을 하는 거예요. 리니어하게. 그래서 맨 마지막 값 이후에는 이 사람이 한 38까지 포인트에만 체온이 있고 이후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이후에는 계속 NA로 남아있습니다. 왜냐면 뒤에 값이 없기 때문에 그 이 사이에 있는 값을 추정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 사람의 인터폴레이션 이후에 이렇게 리니어하게 이렇게 다 48개가 아니고 이 사람의 마지막 타임 포인트까지의 1시간 단위의 체온을 이제 그 추정해보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할 거냐면 데이터를 좀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지금 4,727의 베이비 케이스마다 이렇게 0에서 이제 1에서 48이 아니고 0 시점도 같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총 49개의 타임 포인트를 생성을 해줘야 돼요. 한 사람당 49. 그래서 4,727 곱하기 49. 총 23만 1,623의 레코드를 이렇게 생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근데 이 10096의 사람이 모든 0부터 48까지 다 체온이 있진 않잖아요. 이렇게 듬성듬성 있는 거를 여기 이렇게 채워줘야 돼요. 얘랑 얘를 A와 B를 이제 그 결합을 해서 이렇게 C번의 형태로 만들 거고, 여기서 NA로 있는 부분을 마지막 타임 관측 시점이 15까지 NA를 다 채울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애프터 값의 그 데이터 객체를 만들고 여기까지 하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메모를 달았는데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시프트 엔터해서 넘기시면 됩니다. 제가 보시기 편하라고 여기 아까 설명드린 자료에 있는 내용을 간단히 요약을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일단 베이비 케이스마다 중복 없이 이제 베이비 케이스를 추출을 하고요. 데이터를 베이비 케이스 기준으로 중복 없이 추출을 해라 해서 베이비 케이스로 저장을 하라는 거고, 그럼 여기에는 4727의 베이비 케이스만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확인해 보면, 자, 그리고 로우가 이제 4727개가 있고, 그 다음에 4727 베이비 케이스를 49개씩 반복 생성을 해라 이러는데, 제가 여기 코드 내용을 자세히 적어놓지가 않아서 조금 이 함수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하지 못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 거는 끝나고 나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고, 제가 간단히라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10096에 대한 거고요. 한 사람마다 이렇게 49개씩 이렇게 밑에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아시겠죠? 지금 피벗 타임이라는 거를 생성을 해보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DPLYR이라는 그 데이터 전처리 하는데 특화된 패키지인데, 이렇게 컨트롤 시프트 M을 누르면 이렇게 딱 만들어지고요. 이 베이비 케이스 데이터를 이 슬라이스라는 함수는 이 데이터에서 특정한 내가 지정한 행의 값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이비 케이스는 그냥 이게 그냥 4727의 아이디가 쭉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밑으로 49개를 밑으로 계속 붙여가지고 만들고 싶은 거니까 이 얘를 49를 반복을 해가지고 가져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가져와서 베이비 케이스 2에다 저장을 하고 얘를 베이비 케이스에 대해서 정렬을 하라는 의미고요. 그 얘를 헤드를 해가지고 확인해보면 이렇게 지금 어떻게 얘가 구성되어 있는지 밑에 상상이 가시죠? 이거 총 요만큼의. 그리고 이제 지금 베이비 케이스만 만든 거예요. 여기 피버 타임에서 지금 베이비 케이스만 만든 거고 이 타임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타임 포인트도 0에서 48을 전체 길이가 이게 한 사람에 대해서 0에서 49가 이제 4727이 반복돼야 되니까 그 총 랭스가 49 곱하기 베이비 케이스 이게 4727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만큼의 길이를 0부터 48까지 반복된 걸 만들어야 되니까 걔를 이제 타임에 만들어서 이제 베이비 케이스 여기 옆에다가 이제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피벗 타임이 만들어집니다. 여기 밑에가 이제 19에서 48까지 쭉 있는 거고, 그 다음 아이디에서 0부터 48까지 쭉 이제 있는 데이터가 되고, 그 다음 이제 그 데이터에서 베이비 케이스와 타임과 피버만 추출을 하라는 내용이고요. 추출해서 피버에 저장을 하라는 거고요. 이렇게 얘네 세 개의 칼럼만 이제 추출이 된 거고, 그러면 얘와 A와 B를 피버 타임과 피버를 이제 가로로 머징해서 비포 C와 같은 형태의 파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풀 조인을 해서 피버와 피버 타임을
베이비 케이스와 타임에 대해서 결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비포에 저장을 해놓고 비포를 베이비 케이스와 타임에 대해서 정렬을 해라 라는 의미고, 그 다음에 얘는 타임 0을 36.5도로 채우기는 그 타임 0이 예방접종 맞은 시점에 어떻게 보면 베이스라인의 피버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베이스라인 그 접종 시에 체온은 우리가 기록이 없으니까 예상할 수밖에 없는데, 열이 나는 아이를 접종을 맞게 하진 않았을 테니까 정상 체온이 36.5도로 가정을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비포의 타임이 0이면 36.5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원래의 피버 값을 해서 피부에 저장을 해라 라는 거고, 그러면 0 시점에 36.5도로 이제 되어 있는 이 C의 이제 비포의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비포에서 그 베이비 케이스마다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베이비 케이스를 그룹으로 해서 피버를 이제 낮점 어프로스, 이게 이제 주라는 패키지에서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해주는 함수이고요. 피버를 이제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하라는 명령어가 이거고, 뮤테이스는 그 데이터 프레임에서 새로운 그 컬럼을 만들 때 사용하는 함수고, 이걸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리니어하게 값이 채워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짜 리니어하게 채워졌는지 한번 두 개 이 사이를 한번 계산을 해보셔도 돼요. 그래서 애프터까지 만든 게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이 된 거고, 이제 여기 옆에다가 아까 뭐 그 컨버전과 에이지와 젠더와 백신 타입을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붙여서 데이터 2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데이터에서 타임과 피버를 제외한 나머지 컬럼만 픽스드 바에다가 저장을 해서 이 픽스드 바와 그 베이비 케이스를 이 픽스드 바만 추출을 해서 얘는 사람에 따라서 다 동일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디스팅트를 해서 베이비 케이스에 따라서 중복 제거를 해서 이제 픽스드 바에 저장을 해놓고, 그럼 이게 총 4727개의 로우가 되고 컨버전과 에이지, 젠더, 백신 타임만 있고요. 그럼 아까 그 애프터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한 것에 이 픽스드 베리어블을 붙여서 이제 데이터 2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으세요? 질문이 굉장히 많으시다고 들었는데 조용하시네요. 별로 어려운 부분이 없으시죠? 제가 이해를 하고 계신지 잘 파악이 안 돼서. 근데 지금 시간이 굉장히 부족할 것 같네요. 제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데이터 툴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요. 그 ggplot2라고 하는 패키지를 사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그 롱지튜디널 데이터에서 많이 그 탐색적으로 사용하는 그래프가 스파게티 플롯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 명의 이 라인 하나하나가 서브젝트 그 한 명의 사람에 대한 그 라인입니다. 그래서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타임에 따라서 리스판스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하나하나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그리기 전에 이렇게 그 지금 숫자로 코딩되어 있는 백신 타입을 문자로 코딩을 해서 백신 네임으로 해서 데이터 2에 추가를 해서 그래프를 그릴 거고, 그 제가 먼저 이제 어떻게 실습을 할지 잠깐 설명을 드리고 나서 실습 코드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ggplot2는 이제 아래에서 그래프 그릴 때 많이 사용하는 패키지인데, 기본적인 구성은 코드 구성은 이렇게 돼 있어요. 데이터를 지정을 해주고 여기서 S축은 뭐고 Y축은 뭔지 X축과 Y축을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차트 종류를 뭘로 할 건지, 그냥 뭐 라인만 그리겠다 아니면 라인에 포인트까지 그리겠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밑에 지온 라인, 지온 포인트 아니면 바 차트를 그리겠다고 하면 지온 바 해가지고 계속 밑에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 그 밑에는 배경 디자인이나 뭐 범례나 선 타입이나 이런 제목 같은 옵션을 계속 플러스해서 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네 개 백신에 대해서 각 서브젝트마다 어떻게 이런 패턴이 달라지는지 이런 스파게티 플롯을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 코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고 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백신 문자로 되어 있는 거를 숫자로 되어 있는 코딩을 문자로 바꾸는 그런 코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데이터 2에서 타임을 가로축으로 하고 피버를 세로축으로, 그리고 베이비 케이스마다 한 사람마다 그릴 거니까 그룹을 베이스 케이스마다 이 그래프를 그리겠다라는 거고, 이제 라인 타입으로 그릴 거고 X축 이름이 뭐고 Y축 이름이 뭐고 배경 디자인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이게 그래프가 워낙에 사람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 변하는 패턴 비교가 잘 안 돼가지고 그 호리젠탈리 라인을 40도를 해가지고 추가를 하는 그런 옵션이고요. 그리고 얘는 그래프를 백신 타입에 따라서 네 개를 한꺼번에 한 그 플롯 안에 담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서 이런 옵션을 준 거고요. 얘를 실행을 해보면 네 개의 백신마다 이제 40을 기준으로 이제 라인이 나와 있고 한 사람씩의 패턴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은 다 36.5로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패턴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지는데, 이게 지금 사람이 워낙에 많아서 가운데가 다 검은색 보이고 자세하게 확인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서 랜덤하게 한 100명씩 뽑아서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그렇지만 이게 가운데는 정확히 확인은 안 되지만 그래도 대충 대략 보시면 약간 패턴이 보이시지 않으세요? 이 중에서 접종을 하고 나서 가장 그 열이 먼저 확 떨어질 것 같은 백신이 어떤 거지 예상이 가시나요? 다 똑같아 보이시나요? 보시면 인플루엔자와 재피니스는 40도를 기점으로 좀 다른 두 백신보다 위로 튀는 값들이 많고, DTaP는 좀 이 초기 발열이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이죠. 그러니까 온셋이 아까 전에 처음 38도를 지나는 시점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온셋이 가장 늦을 것 같은 백신은 DTaP로 예상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그 뉴모코커스 폐렴구균은 이게 미세하긴 하지만 이게 약간 이렇게 좀 떨어지는 모양이 좀 보여요. 예, 그래서 얘가 지금 서브젝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가운데의 패턴이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고, 그 다음은 이제 민피버 플롯을 그려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백신과 이 타임 포인트에 따라서 피버의 평균값과 뭐 SDS 이런 값들을 생성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2에서 이제 결측지가 포함된 행을 일단 제거한 이후에 제거한 거를 민으로 저장을 해서 백신과 타임에 따라서 이런 값들을 서머라이즈 하겠다라는 거고요. 얘는 그 민값, SD 값을 구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제가 SE를 하나 추가를 해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백신과 타임 포인트에 따라서 피버에 대한 이제 요약치가 정리되어 있고, 이거를 가지고 민을 가지고 피버 플롯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거 옵션들은 제가 하나하나 달아놓긴 했는데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또 백신, 제가 이제 백신 타입이 아니라 백신 네임에 따라서 이걸 그리겠다라고 여기다가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제가 문자로 한 이유가 이렇게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이게 숫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옵션을 지정해가지고 바꿀 수는 있어요. 근데 편하게 하려고 문자로 바꾼 거고, 보시면 이게 DTAP가 초록 색깔인데 아까 보신 것처럼 온셋이 좀 늦을 것 같았던 DTAP가 역시 다른 백신에 비해서 좀 열이 초기에 이제 천천히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폐렴구균이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체온 감소하는 게 좀 다른 백신들에 비해서 좀 기울기가 가팔라 보이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10부터 13까지 이제 10, 11, 12, 13을 이제 버티컬 라인을 여기 옵션에 추가했는데요. 이걸 추가한 이유를 아시겠어요? 이거
이걸 추가한 이유는 뭐냐면 너츠를 한번 탐색해 보려고 라인을 그려본 건데요. 우리가 이게 접종하고 나서 체온이 상승했다가 떨어지는 패턴을 하나의 너츠를 가지고 피스와이즈 모델을 그 실수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느 포인트를 잡아 어느 포인트를 기점으로 체온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지를 한번 탐색해 보려고 여기 미리 이제 이 라인을 그려봤어요. 그래서 대략 보시면 10에서 13 사이에 대충 보면은 백신들이 서로 패턴은 조금씩 다르지만 약간 요 시점에 다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모양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민프거 피버 플락까지 그려봤고 저 그 피스와이즈 모델에 적용할 너츠를 이렇게 그래프로 예상해 볼 수 있고 아까 앞에 그 NEJM 그 논문처럼 이 그래프를 보고 이렇게 너츠를 탐색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지지플라투 칼라 참고할 수 있는 옵션을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건데 구글에 그냥 찾아보셔도 많이 이제 확인해 보실 수 있고 포인트 쉐이프나 라인 타입 그래서 이런 옵션들을 바꿔서 한번 다시 그려보시게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버가 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백신별 이제 스파게티 플랫과 미인 피버 플랫을 그려봤는데요. 이제 이걸 가지고 체온 감소 패턴을 저희가 이제 그래프만 그려본 것이긴 하지만 예상을 할 수 있죠. 뭐 DTAP가 언셋이 늦을 것 같고 듀레이션은 폐렴 부분이 짧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페니즈와 인플루엔자는 듀레이션이 좀 길 것 같고 그리고 인플루엔자 제페니즈는 이렇게 위로 튀는 값들이 좀 있고 이런 것들을 그래프로 한번 탐색을 한 이후에 좀 분석에 적용할 만한 옵션들을 참고할 수 있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분석을 패턴에 대한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건데 이게 아까 전에 그 온셋 오브 듀레이션에 대한 건데 얘를 이제 온셋을 구하려면 정확히 38도를 지나는 요 시점을 찾아야 되는데 저희가 1시간 단위로 해놨잖아요. 그래서 얘를 찾으려면 사실 이 두 포인트의 이 리니어 식을 구해서 38에 해당하는 이 X값을 구하면 돼요. 정확히 구하려면.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첫 38도 이상의 레코드가 찍힌 부분을 온셋으로 하고 마지막 레코드 마지막 38도 이상 레코드에 플러스 2를 해서 옵셋으로 이제 실수 코드를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사실 얘를 진짜로 정확하게 하려면 1시간 단위로 맥스 피버를 하기 이전 데이터로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해도 사실 크게 무리는 없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38도 이상 레코드들만 추출을 해서 첫 레코드를 옵셋으로 하고 마지막 레코드에 플러스 2를 한 걸 옵셋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온셋, 옵셋, 듀레이션까지 정리한 거를 데이터 2에 추가해서 데이터 3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실수 코드를 다 같이 실행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냥 쳐다보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럼 제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38도 이상의 레코드들만 추출을 하고 그러니까 민을 구하면 당연히 38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할 때 원래 이런 걸 이렇게 확인을 해보는 스타일이어서 만약에 37.5가 나왔다 그러면 다시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 퍼스트 38도 이상의 레코드를 추출을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이 38도 이상의 레코드들만 있는 거에서 베이비 케이스마다 타임에 대해서 솔팅한 다음에 첫 번째 로우 넘버가 이제 데이터 순차적으로 넘버링 해주는 건데 첫 번째 거를 뽑아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퍼스트 타임에 놓고 이 퍼스트 타임에 있는 타임을 온셋으로 해놓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온셋을 해놓으면 되고 그다음에 라스트는 이제 아까 여기 베이비 케이스 그 38도 이상의 레코드에서 베이비 케이스마다 타임으로 이제 솔팅한 다음에 마지막 거를 뽑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옵셋이 구해지고 듀레이션은 이 두 개의 온셋 옵셋을 이제 합쳐놓은 거고 여기서 이제 이 두 개를 빼서 듀레이션이라는 컬럼을 만들면 되고요. 이 듀레이션을 아까 데이터 2에 붙여가지고 데이터 3를 생성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컨버전 에이지 젠더 역시 여기까지 있다가 이제 저희가 이 뒤에 거는 새로 이제 만들어진 거고요. 그럼 백신 종류별로 싱글 백신에서 논문처럼 온셋 옵셋 듀레이션에 대한 박스 플랫을 한번 그려보는 걸 해볼게요. 이렇게 근데 이제 온셋 옵셋 듀레이션은 지금 이 데이터3 또 한 사람에 대해서 레코드가 길게 되어 있잖아요. 온셋 옵셋 듀레이션은 픽스된 값이니까 여기서 또 이제
듀플리케이트라는 게 베이비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중복 제거를 해가지고 박스라는 곳에 저장을 해서 그러면 사치리치리 나와야 되겠죠. 이거를 가지고 박스 플라스 그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뭐 그냥 민플라시랑 똑같은데 이제 차트 종류만 박스 플라스로 바꿔서 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제가 여기 이제 온셋을 해놔서 이게 온셋에 대한 박스 플라스 나와요. 근데 역시 아까 이제 제 스파게티나 민플라에서 좀 예상했던 것처럼 온셋이 이제 얘가 회룡 부근이 가장 좀 약간 빠른 편이고 DTAP가 좀 늦은 편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제가 이게 주석 처리 해놨는데 얘를 없애고 여기를 주석을 해가지고 실행을 해보시면 이제 옵셋에 대한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옵셋에 대한 것도 이제 회룡 부근이 온셋은 빠르는데 옵셋도 빠르죠. 그러니까 열이 빨리 오르다 빨리 떨어진다는 거고 얘는 열은 늦게 오르지만 DTAP는 늦게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한 5분 10분 안에 제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이걸 가지고 사실 이걸 가지고 또 그 듀레이션에 대한 요약치를 한번 해보시게 하는 걸 하려고 했는데 스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이제 믹스 모델 기반으로 피스와이즈 모델링을 해보는 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모델링은 아까 데이터 3에서 회룡 부균하고 DTAP 두 개만 추출해서 이 두 개 백신이 접종 이후의 패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백신만 필터해서 데이터 4로 저장을 해놓고요. 그러면 이제 토탈가 이제 2236 케이스가 되고 이 두 가지만 해서 다시 한번 그려보면 네. 전에 그래프에서 온셋 타임이 38초 기준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좀 전에 그래프에서 38초가 단어대표가 올라가죠?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이게 민플라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꼭 그렇게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민플라시기 때문에 근데 이 여기 약간 상승하는 이 지점이 약간 온셋하고 비슷하게 나오기는 해야 될 거예요. 죄송한데 제가 말씀하시는 게 좀 잘 안 들려서요. 전체적인 여러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델을 특성화해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아까 그래프가 막 여러 가지 막 복잡한 패턴들이 서브젝트별로 다 있을 때는 막 38도 막 넘는 사람들도 많았던 것 같은데 결국은 밑값으로 취하다 보니까 확 떨어진 것 같이 보여가지고 저게 조금 온셋을 38도로 딱 지정하는 게 맞는지 싶어가지고 근데 38도 밑으로 왔다 갔다 한다면 그건 위험한 그 체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임상적으로 기준을 봤을 때는 38도를 보통 이제 발열의 기준으로 잡으니까 그런 기준은 이런 그래프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좀 클리니컬한 의미로 설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민값이라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38도 아래로 찍히는 게 좀 이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온셋에 대해서 아까 요약치를 해보면 이 값들보다 좀 약간 짧게 이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 것들이 사람들마다 너무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래프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건 그냥 실행을 해보고
이제 모델링 해보는 거를 할 텐데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일단 모형식은 리니어 믹스 모델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실습을 할 건 아니지만 이 개수에 대한 설명은 이제 간단한 모델로 설명을 드리고 이제 믹스 모델은 이렇게 YIJ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I번째 서브젝트에 J번째 인스턴스. 그러니까 I번째 서브젝트에 우리는 J가 이제 0부터 48까지가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이제 베타 1은 인터셉트를 나타내는 거고 근데 저희가 베이스라인 피버를 모두 36.5도로 가져왔기 때문에 랜덤 슬로우 이펙트만 고려를 할 거예요. 왜냐면 0시점은 다 36.5도로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가 베타 1으로만 되어 있는 거고 인터셉트 이펙트도 고려를 할 거면 여기 B, I도 포함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여기는 슬로우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베타 1만 있고 그리고 이제 베타 2 요거는 이제 이 전체 파퓰레이션에 대한 슬로우를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백신 그룹 효과를 나타내는 건데 그리고 그룹과 타임의 인터랙션을 나타내는 거고 이제 여기가 BITIJ가 사람마다 다른 슬롭이 다른 거를 이제 고려해주는 텀입니다. 그래서 인터랙션 텀이 들어가는 이유는 백신마다 이제 타임에 대한 트렌드가 다른 거를 고려해주기 위해서 들어간 거고 이제 이 믹스 모델에서는 이게 검은색 7선인 population average mean과 subject specific mean을 구할 수가 있어요. 이제 subject specific은 사람마다 다른 이 BI를 population에서 슬롭이 얼마나 높고 낮은지를 나타내주는 이 텀이 추가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얘를 한번 그 베타를 해석을 해보면 그냥 보통 이제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처럼 똑같이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롱지튜디널 데이터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믹스, 그러니까 믹스 모델이 사실 롱지튜디널만 사용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믹스드 모델에 롱지튜디널 데이터를 적용을 한다면 타임은 항상 들어가 있겠죠. 타임에 따라서 데이터가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타임 효과는 항상 들어가고 이게 각각이 의미하는 바를 한번 보면은 베타 1은 T가 0이고 백신이 0일 때의 값이잖아요. 백신이 그러니까 이 랜덤 이펙트는 제외를 하고 이 파퓰레이션 에버리지 민만 봤을 때 이게 백신이 이제 디퍼런스가 0이고 나머지가 이제 1로 코딩이 잡혀요. 아래서. 그래서 이 베타 1은 타임이 0이고 이게 백신도 0일 때니까 베이스라인에서 DTAP의 피버의 평균이 됩니다. 그리고 베타 3는 베타 1 플러스 베타 3는 얘가 타임이 0이고 백신이 1일 때잖아요. 타임이 0이면 이게 날아가고 얘가 베타 1 플러스 베타 3만 있으니까 그럼 그거는 폐렴 구균의 베이스라인에서의 평균이 되고 그럼 이 둘의 차이는 차이가 베타 3잖아요. 그 베타 3는 베이스라인에서 두 백신의 피버 평균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베이스라인에서 두 백신의 피버의 평균 차이가 베타 3인데 저희는 베이스라인에서 모든 백신의 피버를 정상치원으로 동일하게 입력을 했잖아요. 그래서 팩스 이펙트로 이 그룹 그 베타 3를 나타내는 이 그룹 효과는 넣지 않았어요. 그리고 베타 2는 DTAP의 타임에 대한 슬롭인 거고 백신이 0일 때의 값이니까 DTAP의 타임에 대한 슬롭이고 베타 2 플러스 4는 폐렴 구균의 타임에 대한 슬롭이 됩니다. 그리고 베타 4는 이 두 개를 뺀 거니까 두 백신의 슬롭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베타 4가 이 인터랙션 텀이잖아요. 그래서 인터랙션 텀을 저희가 넣을 때는 백신 간의 뭐 아웃컴이 패턴이 다른지 뭐 같은지 이런 거를 볼 때 넣는 텀인데 이게 바로 두 백신의 슬롭의 차이가 있냐 없냐를 나타내 주는 개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피스와이즈 모델도 개수 해석할 때는 비슷하게 하시면 돼요. 근데 대신에 피스와이즈는 너츠를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 너츠를 기준으로 슬롭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타임을 0부터 48까지 되어 있는 타임을 코딩을 해주셔야 돼요. 새로. 그 너츠 이전과 이후 각각을 나타내 줄 수 있는 타임 원투를 만드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코딩 1과 2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은 이제 코딩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결국에 같은 모델을 나타내주고 있고 그 어떻게 코딩하는지에 따라서 계속 해석이 조금 달라져서 제가 두 가지를 모두 해보고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보려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코딩은 K가 그 너츠가 12라고 했을 때 그 코딩 첫 번째 방법은 너츠 이후에 이제 계속 타임하고 똑같이 첫 번째는 계속 이제 0부터 48까지 되고
두 번째 코딩은 너츠 이후의 타임을 나타내는 거는 너츠 이후부터 1부터 시작해가지고 1, 2, 3, 4, 5, 36까지 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타임 1이 이제 너츠 이후부터 너츠 포인트의 값으로 픽스돼가지고 계속 11로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타임, 너츠 이후의 타임은 첫 번째 코딩 방법과 똑같고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게 다 장단점이 있어서 제가 두 가지를 모두 이제 해보도록 했는데, 그래서 픽사이즈 리니어 믹스 모델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T1과 T2가 모두 다 들어가요. 너츠 이전과 이후에 따라서 슬롭이 바뀌니까. 그리고 너츠 이전의 인터랙션, 너츠 이후의 인터랙션 텀을 또 각각 넣고 얘네들을 이제 제가 베타계수의 의미를 정리한 거예요. 코딩 1과 2에 따라서 너츠 이전에는 코딩 1과 2에 따라서 이 베타 그 파라미터 추정값이 달라져요. 달라지는 너츠 이전에는 의미하는 바가 뭐 DTAP의 슬롭과 페륜구경의 슬롭은 의미하는 바가 똑같은데 그 이후에는 베타 그 계산하는 방법이 좀 달라져요. 근데 이거를 결국 계산을 하면 베타 코딩 1에 의한 2 플러스 3를 계산하면 코딩 2에 의한 베타 3와 값이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했냐면 코딩 2가 훨씬 만약에 너츠 이후에 두 그룹 간의 슬로업의 차이가 있느냐라는 걸 검정을 해보고 싶으면 코딩 2로 하면 그냥 베타5가 0인지 아닌지를 보면 되겠죠. 근데 얘는 베타4 플러스 베타5가 0인지 아닌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여기 믹스 모델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그 아웃풋 이해에 좀 약간 좀 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코딩 2와 코딩 1을 비교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나눠 정리를 해본 거고, 이렇게 아웃풋을 보면은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너츠를 설정을 해주고 이건 이제 타임 코딩 1과 코딩 2에 따른 이제 타임 1, 2를 제가 이렇게 코딩을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백신 타입을 팩터로 변환을 해야 돼요. 얘를. 그리고 결측치 있는 행을 제거한 후에 모델에 적용을 하는데 이제 이 모델에 제가 nlm이라는 패키지에서 lm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제 이 믹스 모델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뭐 약간 추가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타임 너츠 이전과 이후 타임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너츠 이전과 이후 인터랙션 텀을 넣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타임 1, 2를 랜덤 임팩트로 각각 넣어야 돼요. 각각 너츠 이전과 이후 사람에 따라서 다 슬롭이 달라지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저희는 랜덤 슬로우만 가정을 했잖아요. 여기에 0을 붙여주셔야지 랜덤 슬로우만 가정 그 랜덤 슬로우 모형이 되고 여기 정리해놓은 게 있을 텐데 아 예 여기 제가 여기 정리를 해놨죠. 랜덤 슬로우만 할 경우에는 여기 슬로우에 0을 붙이고 그다음에 인터셉트만 할 경우에는 1만 붙여놓고요. 그다음에 이 뒤에는 반복적으로 측정된 단위를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저희는 베이비 케이스를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코딩 1과 2에 의한 피스와이즈 모델을 실행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각각 그 베타 계수들에 대한 내용이고 제가 이거를 한번 채워보시도록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게 여기 순서대로 베타 1, 2, 3, 4, 5거든요. 그래서 얘를 보시고 얘를 여기를 채워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여기를 보시면 코딩 1과 2에서 이제 너츠 이전에는 각각 각각의 이제 백신의 슬롭과 슬롭의 디퍼런스를 나타내는 값이 똑같지만 이후에는 좀 달라지죠. 근데 결국에는 계산된 값은 똑같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너츠 이후에는 보시면 슬롭이 너츠 이전에는 양수이다가 너츠 이후에는 음수로 바뀌었죠. 당연히 체온이 올라갔다 떨어지니까. 그리고 이게 너츠 이후에 DTAP보다 폐렴구균의 슬롭이 더 크죠. 더 빨리 떨어지니까.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너츠 이후에 두 백신 간의 슬롭 차이가 있느냐를 검증하고 싶으시면 베타5가 0인지 아닌지를 보시면 돼요. 베타5가 이건데 얘가 0이죠. 유형률이 좀 작죠. 너츠 이전에 차이가 있느냐는 이건데, 너츠 이전에는 슬롭이 유의하지 않았지만 너츠 이후에는 유의하더라,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제가 쿼드라틱 믹스 모델 해놓은 거는, 이거는 제가 생략하도록 하고, 코드를 생략하고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이제 폴리노미얼 모델의 일종이잖아요. 쿼드라틱이. 그러니까 리니어하지 않고 이렇게 패턴이 변하는 것을 나타낼 때 폴리노미얼을 고려할 수도 있는데, 얘는 이렇게 2창이 포함돼가지고 모델의 DTAP의 population min과 회령 부분의 population min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게 이제 리니어처럼 타임이 얼만큼 변했을 때 뭐 민 리스폰스가 어떻게 변한다라는 게 명확하게 그게 정리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픽스 이펙트가 나타내주는 의미가 명확하지가 않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가 이 피스와이즈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게 베타5에 대한 해석을 해보기, 이거는 2창에 대한 부분이 폐렴 부분이 DTAP에 대해서 얼만큼 더 이렇게 더 위로 볼록한 게 심하냐 아니냐 이런 걸 나타내잖아요. 베타5가 유의하다면 폐렴 부분과 DTAP에 이렇게 2창에 떨어지는 모양이 다르다라는 거를 해석할 수 있고, 그래서 얘를 커브를 그려볼 수 있어요. 서브젝트 스페시픽하게 추정된 것과 그 다음에 그 전체 포퓰레이션에 대한 커브를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이걸 보시면 당연히 이게 2차항에 된 거는 이렇게 다 똑같이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떨어지는 패턴. 이제 여기서 이제 크게 보이진 않지만 얘가 조금 더 이렇게 좀 이렇게 위로 분석한 게 조금 포퓰레이션으로 보면 좀 그런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피스와이즈는 너츠인 11을 기점으로 이렇게 이전에는 슬롭 차이가 없다가 이후에는 약간 폐렴 부분이 더 DTAP에서 훅 떨어지는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이 제대로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너무 그 시간을 초과해가지고 좀 너무 죄송스럽고요. 이게 중간에 그래서 제가 좀 같이 실습을 해보려고 했던 것들을 좀 못해서 아쉬운데, 어쨌든 그 급하게 좀 서머리를 해보면, 저희 그 모바일 앱으로 이제 네 개의 백신을 선택을 해서 이제 온셋 옵셋 듀레이션으로 그 민 패턴을 측정하는 거를 해봐가지고 비교해보는 걸 해봤고, 그 다음에 접종 이후에 피버의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 모델링을 해보는 걸 해봤는데, 제가 여기 밑에 적어놓은 것에서 오늘 이제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방법은, 이제 롱지튜디널 데이터가 그러면 믹스 모델이나 아니면 뭐 GE 뭐 이렇게 들어보셨을 텐데, 뭐 롱지튜디널 데이터에 사용하는 분석 방법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 패턴을 새롭게 연구 목적에 맞게 정의해서 그렇게 분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넌 리니어한 그 트렌드를 모델링 할 때 폴리노미얼을 고려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피스와이즈 모델을 적용을 할 수가 있고, 얘를 하면은 좀 더 해석이 있어서 장점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근데 이제 너츠가 하나가 아니라 사실 리얼 데이터에서는 너츠가 여러 개 설정이 돼야 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근데 너츠가 여러 개일 경우에는 얼마나 많이 어느 포인트를 기준으로 너츠를 설정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 줄 수 있는 모델이 더 확장된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어드밴스드하게 생각을 해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내용을 하겠는데 너무 시간이 지나서 죄송합니다. 네. 질문 있으세요? 이제 그 쉬실 분들은 쉬시면 되시고,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